제가 지금 아이 문제가 한 13년째 돼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되게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예. 편안하게 박사님.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예. 캐나다 이민 2002년도에 가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요. 이제 마라톤 발병을 한 거죠. 네,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그 머리가 좀 이상해서 그 학교 병원에를 찾아갔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울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까운 데 가서 병원에 다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도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 그 정신병에 아무 관심도 없고 너무 몰라가지고요.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약도 거의 안 먹은 것 같고요. 그냥 저절로 나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저 이민 가서 이렇게 먹고 살 거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때쯤 해서 그 캐나다의 중부 쪽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하러.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여기 그 저희가 있는 곳에 놔두고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날아가는 곳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살던 집에 애를 놔주고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이가 전혀, 아이가 할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 때, 그게 시작을 할 때, 언제가 제일 이제 크게 부각이 됐냐면, 갑자기, 학교에서 책을 파는 알바를 하러 토론토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럼, 그런 거를 경험을 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마치기 전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아이가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고, 아이의 성품 같지 않게, 나 이렇게 책을 잘팔수 있어. 엄마 봐봐. 내가 하는 것좀 봐봐. 그냥 보여주면서, 거기 가가지고 책을 잘 팔고 잠깐 팔고 올 건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팔고 다니면 이렇게 오토바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올 건데 그걸 왜 그랬을까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지내다가 이제는 전화가 왔어요. 애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을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그게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신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그래요. 마리아나가 캐나다에서는 많이 담배처럼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나 때문에 브레인에 손상이 가지 않았나? 그 저희가 그 캐나다라 보니까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정신증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충 브레인이 손상이 갔나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학교를 대학교 이제 잠깐 쉬고 저희가 사업하는 곳으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도 이제 그때 지어준 약을 먹고 그런 활성기 증상은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다운돼 있고.
뭔가가 이렇게 의욕이 전혀 없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한, 그냥 좀 괜찮다 싶은 상태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좀 무지했는데 다시 학교를 보낸 거예요. 비행기로 3시간은,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곳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그쪽 원래 있던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잠시 방황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냥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는데, 한몇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중이 안 돼요. 클래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공부를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그냥 내가 그만두고, 여기서 잠시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로 3시간의 거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해봐라. 너무 심각한 정신병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 1년쯤 있었죠? 근데 결국은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하는 곳을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2011년도부터 아이가 내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그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한몇 달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정신과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막떠 있고 이런 게 이상하니까 정신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약을 지어주는데 아이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자도 아닌데 왜 약을 먹느냐.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평상시 아이 같지 않은 그 증세들이 몸이 가렵다 그러고 소리도 들린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거기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그거면 안 되는데 거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어왔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랬네.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 그리고 지 방에 들어가서 약이 줄었나 안 줄었나 약알을 세는 거. 그리고 방 안에 있을 때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가. 거의 막 감시 감독을 하고 얘가 나쁜 아이들 사귀는 건 아닌가. 인터넷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몇 달을 이제 그 약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안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침에 몇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규칙을 세워놨는데 전혀 듣지 않죠. 왜냐하면 정신증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는 또 그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못되게 굴고 이래서 결국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애가 이제 나이도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굴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성인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냥 그몇번 그랬는데 나중에 또 불렀더니 그러면 너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갔는데 한 1년 가까이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1년 채못 돼서 어느 날
집 앞에 와 있었어요. 근데 뭐 거의 뭐 말라가지고 거의 막그 대전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걸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걸어오면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그 전쟁터에 군인들이 막그총 맞아서 다리 잘리고 막 이런 거 그런 환상들이 막 보이고요. 뭐 커피잔에 뭐 귀신이 앉아 있다 그러고 막 정말로 이상한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돌아와서 다시 병원을 데려갔고요. 또 약을 지어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는 뭐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면은 스키제프레니아라고 진단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자꾸 그 마리아나 해서 브레인 자꾸 다치면 진짜 스키제프레니아가 된다. 그렇게 병원에서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약을 어떻게 참 그때도 어렵게 약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하나하나 그 디테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그 활성기 증상으로 문제가 일으켜서 문제를 돼가지고 경찰한테 잡히고 병원에 들어간 것이 한 다섯 번 정도 돼요. 전부 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04년 4년 반 전에 저희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이제 제가 돌봐야 돼가지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제가 와 있는 사이에 2년 전에 또 아이를 놓쳤어요.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만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경위를 물어보니까, 이번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나가자마자, 아니, 그 전에 한번 잡혀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자동차, 여러 가지 자전거도 훔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이벤트, 그 에피소드 때문에, 그 집행유예가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극적이고 달랐던 것은, 나가자마자,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경찰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이를 잡았는데, 이 자동차를 아주 싼 값에 샀는데, 자동차가 그 다른 사람 플레이트를 다른 자동, 플레이트를 바꿔 다른 자동차를 샀고, 또 자동차를 열어봤더니, 또 BB총이 들어있었고, 또 그때도 나가자마자 자전거를 또 훔쳤다고 하던데, 어쨌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교도소로 잡혀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랬네요. 근데 교도소로 간 것이 우리 집에서 한 3시간, 아니, 8시간 자동차로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5개월을 교도소에 있었고, 5개월 동안 있으면서 활성 증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관한테 나 지금 머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너가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죠, 아빠한테. 그런데 아빠가 돌아오는 건 언제나 환영이지만 그전처럼 아빠랑 그 서로가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다시 아이가 생각해 보더니 그 병원에다 얘기했다고 해요. 연장해서 있겠다. 거기서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달라서 환자가 원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구조의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아이가 마음을 먹고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디테일이 그동안에 많은데, 지금 이제 긴장하고 중요한 사건만 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던 점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 거, 왜.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인구가 너무 적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 의논할 데도 없고, 저희가 이제 아무 친척도 없고, 저희만 달랑 이민을 간 거라서, 정말, 어디도 물어볼 데도 없고, 거기 캐네디안 그 도서관에 가면 책까지 와서 그 영어로 된 책을 혼자서 그러셨네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4년 반 동안 있으면서, 어떤 친구, 교회 친구를 통해서, 박사님 그 동영상을 봐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딸이 우울증이라서, 재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걸 딱 듣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내가 이 박사님 말씀 들어가면 완전히, 뭔가 큰게 있을 것 같은 거야. 제가 너무 몰랐던 것이. 그래서 그동안은 그랬는데, 먼저 캐나다의 남편한테 먼저 봐보라고, 먼저 그러고 보내주고, 제가 그한 일주일 있다가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양극성 장애를 봤어요. 근데,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그렇게 뭐 안으로 파고들고 두려워하고 이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원래.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많고, 대신 또 성취감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세계 1등이야 해 되고, 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수학도 어떤 포뮬러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낸 아이고, 물리도 거의 100점을 맞고, 그리고, 그런데,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도, 처음 온 아이인데, 현재 클래스에서 영시를 쓰는데, 영시가 너무나 독창적이라고, 그 현지 선생님이 칭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이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올 때도 정말 책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책에 빠져서 그렇게 있던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기질이었었나? 그런 조울증의 기질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성 증상만 봐 가지고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제 캐나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박사님 말씀 들었을 때, 아, 이게 조울증에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번에 이제 그전에는 2년 요번에 2년을 나갔다 왔는데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고 좀 다른 게, 약을 스스로, 약을 약국 가서 자기가 찾아오고 자기가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변했어요. 왜냐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모르고 아이가 처음에 그런 증세가 왔을 때, 한국에 당장 와서 심리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증상만 죽이고, 증상만 죽었지 제가 보기에는 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심리치료를 정말 꾸준히 받았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준 게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에 대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뭐가 중요할까? 아이가 행복하면 되지. 왜냐하면 2년 동안 아이를 못 보는 사이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네요. 아이를 잃었나? 이번에는 아이가 안 돌아오나? 아이를 잃어버렸나? 굉장히 그랬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랬는데, 오는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밝은 거예요. 엄마 표정이 바뀌었다. 저희가 화상 채팅을 하거든요. 화상으로. 근데, 엄마 웃는 모습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망상에 대해서도, 뭐, 그전에도 이렇게 숨기거나 그러는 아이는 아니라서 망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듣는 자세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박사님 얘기 듣고,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실마리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제 조울증, 뭐,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이런 책을 보면서 야, 그 놀라운 세상을 혼자 겪었겠다.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망상은 약을 지금 1년 반을 먹은 건데 망상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근데 망상 얘기는 거의 이제 초능력, 무슨 우리가 뭐 전사 집안이다, 뭐 엄마는 운 좋은 엄마다, 뭐 죽었던 사람을 그 상태의 물질을 구성해주면 다음 삶에 또 살아난다, 뭐 세상을 뭐 구원을 했다, 내가 예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내, 자기 아내, 그 인격체, 그러니까 그 망상이 이제 심하니까 하나의 인격체를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랑 항상 작은 소리로, 생각을 주어가지고, 뭐 입으로 말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한 3, 4년 전부터는, 그 안에 있는 인격체가 정체를 드러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때 나쁜 놈들을 다 죽이다가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 인격체 말을 좀아좀안 듣는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인격체가 하라는 대로 몸을 맡겼다면, 요번에는 좀 타협하는? 그래서 그 인격체가, 자기의 그 여자친구 같은? 그래서 아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럼 너는 그럼, 결혼 안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외롭지가 않대요. 그래서 망상은 지금 이렇게 그 정도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상담을 하면서 좀 서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 전에 이번에 2년 동안에 많이 아이가 좀그 병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그래야 될까?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런 결과가 돼서 아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든 박사님이랑 빨리 연결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훈 선생님한테 아이 예약 날짜를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아이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면
나중에 상담 받을 때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공개 상담,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잡았어요. 그래요. 네. 잘 네. 신청하셨고. 또 지금 사연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저한테 상담을 안 받더라도 김재훈 선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잘 상담할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보셔요, 부모님께서. 받게 할 건지, 김재훈 선생한테 상담을 받게 할 건지, 또는 판단이 잘안 되면. 근데 아드님은 어떤가요? 아드님은 상담을 받으려 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일단 지금 캐나다에서 집행유예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올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가 지금 정신증이 있으니까 그거 치료 상담하러, 심리 상담 치료하러 간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큰 병원에서 제대로 종합 심리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인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다음에 네. 이제 그래서 부모님께서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네. 저하고 김재은 선생하고 아드님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본인이 아, 같이, 예. 같이 봐도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네. 상담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줌으로 연결할 거잖아요. 네네. 꿈으로 아드님도 들어오고 저도 들어가고 김재원 선생도 들어가고 이래서 셋이서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네네네. 나서 이제 본인 보고 선택하라 하면 돼요. 배 교수님한테 상담 받을래? 아니면 김재원 받을래? 선택하라 하면 되고 나중에 또 한국에 와서 대면 상담할 때에도 셋이서 네.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본인 보고 선택.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그렇게 해도 됐죠. 네.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니까, 남자 선생님이 낫겠지. 아니요, 그건 알수 없어요. 이게 이제 아,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네. 배정규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상담 경력도 더 많고 하니까 상담을 더잘안 하겠나. 하지만 꼭안 그래요. 보면 제가 느낄 때 김재은 선생이 저보다도 제가 옆에 상담하는 걸 이래 보고 있으면 나보다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반응을 훨씬 더 생생하게 해준다. 그 마음을 훨씬 더잘 읽어준다. 뭐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젊은, 저보다는 김재원 선생은 이제 40한 중반 정도 되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저보다도 호흡이 좀더잘 맞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다 서로 인연이 있듯이 상대하는 것도 인연도 있고 서로 또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건 맞아요. 오래 안 만나봐도 돼요. 한 번, 두 번만 딱 만나보면 알아요. 아, 내하고 말이 잘 통한다. 저 사람이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하거든요.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누구로부터 먼저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상담 바꿔보고 싶다면 또 바꿔봐도 돼요. 상담센터에 제가 있고 김재은 부원장이 있고 또 김시우 부원장이라고 남자 부원장이 있거든요. 예, 네, 뭐 저희 셋을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바꿔봐도 되고 또 경우에 따른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 받다가 또 다른 기관에 가서 또 상담 받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고 자유로우니까 편안하게 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에도 본인이 편안하게 본인한테 항상 제일 좋은 건 본인한테 상담자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뭐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아드님이 집행유예 상태여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무조건 의무로 받아야 된다 하면 그게 잘된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잘 됐네요. 또 거기에다가 아드님은 지난 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스스로가 어떻게 깨닫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스스로가 약을 챙겨 먹고 있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아들 성격이 이전보다 밝아졌다 하니 그것도 그러니까 이 병이 꼭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격도 성격이 밝아졌다니 좋은 일이고 또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지난 한 2년 동안 아들이 못 보는 동안에 정말 죽을 뻔했고 정말 영국 저요. 애를 못 보는 건가 싶고 정말 사람만 돌아오면 좋겠다. 다른 거 왜 말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드님 다시 만났을 때 부모님도 이제 아드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하고 확 달라졌을 거잖아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문제로 봤다면은 지금은 진짜 어릴 때 예쁜 아기로만 보이는 거죠. 됐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있으면 기적과 같은 일들, 저희가 또, 제가 4년, 그때 한국에 오면서 줄곧 이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정말 죽으려고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요, 그러다가 그러셨나요? 너무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배정규 교수님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자제분은 그래 아드님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자제분? 예, 동생이 있어요. 같이, 형이 그러는 거 그냥 다 목격을 했죠. 형이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동생은 지금은 미국에 가 있어요. 일하러. 동생은 남동생인가요? 남동생 몇살 차이에요? 3살 차이. 3살 차이고. 그럼 아드님이 지금 올해 나이가 몇 살이라 했었죠? 93년생이니까 한국으로 34살인가요? 93년생. 30, 만 나이로 32살이네요. 32살이고. 그러네.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지금 먼저 한국에 이제 나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나오신 지한 2년 됐나요? 얼마나 됐죠? 아니에요. 코로나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2020년도 12월 30. 한 4년 됐네요. 4년 반 정도, 어머님께서는 먼저 나오셨고. 그럼 아드님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은 게 언제라고 하셨죠? 이번에 8월 중순에 왔어요. 아이고야, 최근이네요. 아이고야, 그럼 완전히 정말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지금 너무 다 행복해하죠. 그런 심정이네요. 너무 행복해하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거리에서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 했는데 세상에 다 안전한 곳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너무 안전한. 감사해요. 정말 그것도 불행 중 천만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한국에서 계속 사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장담은 못하지만 한국에 계속,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것도 한국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캐나다가 시스템이 안돼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이,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노후를 한국이 낫죠. 그래서 한국에 나온 거, 부모님께서는 이제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특별히 아이 때문에라도 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캐나다가 낯설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20년을 이민을 해도 외롭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유난하지 않고. 아버님께서는 그럼 언제쯤 한국으로 나오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중순 넘어서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이 나와서, 이제 애들 아빠는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한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는 저랑 같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거는 그때 이제 나오면 그 예약을 잡아서 대면 상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가 보네요. 대면 상담으로 나는 교수님이 양평에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2시간 거리 되니까
대구는 너무 멀어가지고 양평으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시네요.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시길래요? 안에 계시는구나. 양평에도 훨씬 가까우셔서 양평으로 잡고 계시는구나. 그건 나중에 그 무렵 돼서 같이 일정 보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그 재은 선생님하고 우리 교수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하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보는 게 아, 대구에 가도 돼요. 대구도 양평 오는 것보다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KTX 타면 서울역 가서 KTX 타고 오면 되니까 처음에 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애들 아빠 와서 다 같이 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로 가도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로 오시면 좋죠. 왜냐? 양평은 저 혼자, 이제 제가 한주에 있고, 한 주는 양평에 있고, 요렇게 대구, 강화고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평에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전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제 우리 김재은 부원장하고 김시우 부원장하고는 다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려고 대구에서 보는 게 좋지요. 그러면은 아이가 세 분을 다 이렇게 얼굴 뵐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원하시는 셋이 다 한꺼번에. 그래서 그래요. 자기 결정권을 주는 거지. 그럼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아이가 보고 아이가 내가 누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약간 그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는 심리 상담 사람한테 좀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신경 안 쓰고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 이제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라 뭐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좋은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어야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불행히도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받다가 한두 번 상담자 잘못 만나면 상담 받아봐야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말했더니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제가 지난, 요번에 병원에 있을 때도 확 무섭게 말을 해가지고 쫓아냈다. 겁을 줬대. 그랬네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인데 자기하고 잘 맞는 상담자를 만나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얘기 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중요한 질문을 콕콕 집어가면서 질문해주고 또 자기 소개하거나 하면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말하는 게 신이 나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얘기하기 좋아요. 자기하고 맞는 심리 상담자를 만나면 정말 심리 상담하는 날만 막 기다리고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복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반드시 자기하고 잘 맞는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심리 상담 받았는데 지금 상담자가 그렇지 못하다 하면 또 다른 으로 바꿔보고 해서 5명, 10명을 바꾸더라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뭐, 옷 하나를 고르는데도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사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바꿔서 정말 많은 상담자를 만날 때까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병원의 주치의도 마찬가지고 주치의 관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왕 한번 정하면 평생 치료받아야 되는데 주치의도 마음에 맞는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일단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좋으네요. 예. 그런데 어느 선생님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정해서 하지 않을걸요. 아마 일단은 심리 검사를 네.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의사 선생님 진료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약을 선생님 개인으로 예약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러면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머님 네. 일단 예약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병원에 네. 가서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주치의 선생님 제일 빨리 예약이 되는 선생님으로 예약해 주십시오. 아, 네. 해가지고 일단 의사 선생님 예약을 해서 먼저 만나야지 돼요. 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요로요로해서 심리 검사를 꼭 받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심리 검사 의뢰를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심리 검사 날짜가 잡히거든요. 그렇죠. 네.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리 네. 검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만이 예약이 되지. 심리 검사 네. 당으로 의사를 거치지 않고 예약이 안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병원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병원에 어머님 이름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 네. 제일 빠른 의사 선생님으로 예약을 하시고, 네. 혹시라도 예약 날짜가 저 뒤로 가 있으면, 네. 수간호사라든지 그 외래 간호하는 네. 데다 부탁을 해 두시면 돼요. 혹시라도 네. 날짜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달라. 누가 펑크 내는 사람 있으면 날짜 좀 당겨서 연락 좀 달라고 부탁도 해.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 검사 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왕이면 그렇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그러면은 뭐그 선생님이 뭐 조울증 전문이다, 조현병 전문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예약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의사 제가 볼 선생님이라 하는 게 때는 나을 예약을 빨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당장 아, 예. 조현병 전문이다, 조울증 전문이다 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네.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계속해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네.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나보다는 우리 과에 있는 누가 더 적합하겠다 해서 병원에 선생님들끼리 사이에서도 서로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조정을 해주니까 무조건 빨리 예약 잡는 게 좋아요. 또 제가 이거는 제가 어머님 말씀만 듣고 사실은 진단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야기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데, 이제 처음에 캐나다에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네. 안에 제 동영상이라든지 찾아서 공부하고 쭉 했더니 오 이게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고 양극성 장애하고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오래되면 우리가 그걸 조현 정동장애라 하거든요. 네. 정동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그 당사자 얼굴도 안 보고 뭐 더 자세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지금 어머님 하시는 이야기만 쭉 들어보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땐 1차적으로 의심되는 건 조현 정동장애예요. 쪽이 함께 있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구체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의사 네. 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면담해보고, 또 심리 네. 검사도 해보고 해서, 결국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진단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네. 잡아줄 거라고 믿으시면 되고, 또 네네. 잡고 나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적합한 본인 스스로가, 아, 이 문제는 내가 전문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계속 하겠다 하실 거고, 아, 요런 문제 같으면 나보다는 어떤 선생님이 더 나을 것 같다면 추천해 주실 거고, 또 그렇게 믿고 병원에 예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볼때 제일 빨리 되는 선생님으로 예약하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애들 아빠가 예. 약간 이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예. 그 이번엔 2년 동안 갔다가 왔는데 나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의 그 차이점을 적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망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본인이 김일성이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공격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변에 방어할 수 있는 몽둥이나 혹은 나이프 등을 가지려고 하고 가게에 가서 사기도 했다. 근데 현재는 본인 속에 그 인격체, 그 아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아이가 있어서 모든 일을 그 아이가 조장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가지고 논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음. 이제는 몽둥이 나이프 등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다음에 환청 부분에는요. 이전에는 누군가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혼자 있으면서 계속해서 웃거나 이야기를 하는 듯이 계속 중얼거렸고, 그리고 현재는 그 인격체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거나 웃거나 하는 현상은 없어짐. 행동은 예전에는 담배나 마리화나 혹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고 몰래 술을 가져다 먹기도 하고 마리화나도 사서 피웠는데,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적대적이고 아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근데 현재는 담배를 하루에 3분의 2갑 정도 피우면서 술과 마리화에 대한 욕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음. 그다음에 온순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그다음에 기억력은 예전에는요, 예전에 있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요. 현재는 어릴 적 있었던 일들을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예전에 같이 갔던 로마노 피자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전에는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모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전에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도 그저 무관심하듯이 그래요라고 넘어갔는데, 현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눈만 한번 감았다 뜨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곳에 살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은 이전에는 밥을 먹을 때 본인 먹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챙겨 먹고 설거지 등도 그저 흉내만 내는 정도, 약은 아빠가 항상 챙겨야 하는 정도. 현재는 아빠가 먹는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먹으려고 하고, 먹을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 함께 만들어 먹고, 설거지도 본인이 하고, 싱크대 및 그릇 정리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음. 약도 본인이 챙겨 먹고 있는 중. 자기 전에 굿나잇 인사도 빠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오랫동안 병이랑 살아오면서 좀 병에 익숙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해요. 엄청 좋아졌는데요. 병에 익숙해진 게 엄청 좋아졌어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요? 그리고 그 병에 대해 몸을 맡겨놨을 때 너무 자기가 피곤하고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지 그렇게 않았나, 할아버지는 병이. 엄청 좋아졌다고 보이는데 어머니께서는 왜 익숙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해결점을 찾아가기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마음을 졸여왔어가지고 막 쉽게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사실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저 지금 아버님께 쓰신 글을 보면 이전하고 네. 확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더 뭔가 더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땐 병이 낫는다는 점에 과 관련해 볼때 이전보다 많이 나은 거예요. 낫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이 저희가 병을 지금 잘
구분하고 있는, 전에보다 잘, 훨씬 더잘 구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망상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본인 속의 인격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 네. 인격체의 이름도 붙였다 했잖아요. 네, 이름 붙였어요. 이거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예. 붙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그 인격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대화. 사이가 좋아요. 망상, 그 인격체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주.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라. 서로 대화를 해라. 그래서, 네. 그런데 대화한다는 거하고 복종한다는 건 천지 차이로 다르잖아요. 네네네. 사회의 중심은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고, 그래, 네가 네. 생각 있으면 말해봐라 하고 네. 들어봤더니, 아, 그럴듯한 의견이면은, 오, 그럴듯하네. 그거에 좀더 생각해볼게 하고 채택하고, 전혀 아닌 의견이면 나는 내 생각은 다르다. 아닌 것 같다. 잘 그러니까 못. 말을 잘안 듣고 좀 짓궂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짓궂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러 오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하라고 가르치는데 본인이 벌써 이거를 네. 상당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 저도 교수님 말 동영상을 보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데,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하는 답답하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끔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망상도 그렇고, 네. 환청도 그렇고, 네. 이렇게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나갈 수 있고, 타협해 나갈 수가 있고, 등등. 예. 망상과 환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 보면은 상담자들이라든지 또 네. 의사선생님 이 원리, 이 방법을 할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네. 근데 아드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저도 물어볼 생각인데. 굉장히 궁금하죠. 네. 몇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것을 만약에 그쪽 캐나다에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됐다면 그 상담자가 훌륭한 거고. 본인 스스로 이걸 터득해서 한다면 본인이 매우 훌륭한 거고. 상담을 받았냐 했더니 5개월에 한 번인가 한번 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캐나다 병원도 그 치료 심리 치료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아빠 일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현실적이 된 거거든요. 살 때에는 현실에 무관심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거든요. 네. 생각 속에 빠져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네.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관심을 가진다, 누구 외부 일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행동 부분에서도 보면은 네. 행동이 자기 생활 습관, 이 생활 습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는. 네. 근데 생활 습관에 전에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가족들하고 생활을 함께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아침 밥 먹을 때 함께 밥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빠가 밥 네. 함께 밥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많이 좋아진 거고 네. 마리화나 같은 거 하던가 안 하고 등등 담배도 지금 3분의 2갑 정도로 많이 줄였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행동에 있어 나쁜 생활 습관은 많이 버렸고, 좋은 생활 습관은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한창 힘들 때는 어릴 때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생각이 나도 처음부터 다 나쁜 생각만 나요. 안 좋았던 생각.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좋아지게 되면, 나를 네. 잊었을 때 일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예. 아주 행복했던 그때 피자집에 가족이 같이 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쯤 일이에요? 그게 뭐한 5학년이죠. 4학년, 5학년? 그런 일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네네. 여유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이 가벼워진 거고, 네. 좀 또렷해진 거예요. 네, 그래 보여요. 어떤 예. 면에서 제정신이 많이 돌아온 거죠. 그러게서 이게 그게 이제 이게 유지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 양극성 장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거 다 그래서 유지해요. 이제 물론 이 중에서 뭐냐면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 생활 습관 네. 잘 지낼 때는 점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 갖춰져 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이 생활 습관이 무너지거든요. 예, 스트레스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때부터 또 생활 습관을 또 쌓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생활 습관.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좋아진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좋아진 거, 이건 후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네. 자기가 망상을 다루는 방법, 환청을 다루는 방법, 이거 자기가 한번 노하우 터득했는 이 노하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일들, 좋았던 일들이 다시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는 다시 네.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후에 다시 또 설사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아 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도 잠시 휘청거렸다가 다시 일어설 때 이게 전부 다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부해서 수학 공식을 하나 익혔다, 공부해서 공부의 실력이 늘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네. 자기경을 다루는 실력이 는 거예요. 네, 그쵸.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 보여요. 네. 그리고 병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네. 덜 휘둘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요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중요한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왜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우고 나면 나중에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운전 한번 배우고 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죠. 네.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핸들을 놓는 수는 있지만 다시 핸들 잡고 네. 바로 회복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후로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힘들면 잠시 휘청하면은 네. 한 달, 두 달, 세달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그쵸. 그게, 그 스트레스가 어떤 게 촉발인자가 될까? 저희가 모르고 있을까? 근데 이제 촉발인자가 되는 거는 그 상담을 통해서 다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또는 부모님께서도 애 이야기를 쭉 들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기의식, 또 위기의식. 의심, 하나는 욕심. 위기와 욕심 이두 가지예요. 욕심,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 뭐 등등 이런 데서 이제 요번에 평판이 나빠지면 큰일 난다. 아무튼 위기의식을 느낄 때 휘청하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욕심. 내 안에서 욕심이 발동될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억수로 잘돼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부러웠다. 돈 벌고 싶다.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또는 뭐, 등등. 그래서 위기의식이 발동되거나 욕심이 발동되면은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특히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가 동원이 돼. 네. 에너지가 그거를 예. 동원이 되면서 이제 조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망상도 환청도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위기의식이나 욕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살아가는 게 이제 병을 치료해 가기도 수월하고 살아가는 것도 수월해지죠. 네.
집착을 내. 한 가지 꽂히면, 예, 한 가지 꽂히면 그거를 결단코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 네, 그래서, 조울의 특성이에요. 네, 아주, 그러니까 미쳐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친구,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많아요, 아, 예, 생각 많죠, 네.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이제 한 군데 무조건 꽂히거든요, 어딘가에. 예. 치면 꽂힌 걸 기필코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발동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면에서 다 무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리수가 발동이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사람 헷가닥 하는 거죠.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브레이크 댄스에 빠져가지고요. 그 거의 밤마다 이제 거꾸로 살았는데, 결국은 디스크가 돼버렸어요. 이거 저런. 그때 많이 좌절했어요. 많이 좌절했어요.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화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랬던 적도 있어요. 예. 이게 그런 친구들 들어 있어요. 그 조울 성향 있는 친구들 중에 운동 같은 게 꽂혀가지고 운동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 모든 게다 그렇지만 적당히 할 때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망가질 정도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안 자고, 예. 아드님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브레이크 댄스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었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장 그때가 열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성적도 다 A 나오고, 막, 뭐, 클럽 그 브레이크 댄스 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잘 보낸다 싶었는데, 대학교 2학년 가서 아무래도 그 친구들 관계를 많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인정이랄까? 그런 성취랄까? 그게 잘안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가족 안에서는 좀잘 지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 친구 네.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었다고 봐야지 되죠. 예,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일반 사람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친구들하고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하여튼 이래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 2년이라는 세월, 아들 네. 말했던 그 세월이 오히려 예. 행복이네요. 그러게요. 무사하게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캐나다한테 참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지켜주고 밖에 떠돌지 않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 감사하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올란 잡힌 먹었는데 클롯 잡힌으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병원 의사랑 이것저것 맞는 걸 찾느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을 결정한 거 의사하고 나하고 같이 협력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으네요. 지금은 이제 클로즈업 있는 모양이네요. 네, 클로즈업 핀 아침에 30, 저녁에 10 먹고 있어요. 그거 엄청 적게 먹는데요? 아, 적게 먹는 거예요? 그거 엄청 적게 먹는 거예요. 클로자 오. 보통 한 100ml 정도, 하루에 100ml 정도 먹으면 우리가 적게 먹는다 하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에 몇 개월은 알바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그래서 많이 약하게 먹고 있었네요. 상당히 약하게 먹고 있네요. 하여튼 뭐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서울대병원은 그렇죠. 빨리 그 진단을 받는 것이, 아이도 이제 정리가 되고, 제대로 받아보는 거 정리가 되고, 상담은 지금 대구로 가는 걸로 할게요. 대구로 가서 저희가 세분다 그렇게 다 네가 한번 만나 뵈라. 그래서 그것도 자기 선택권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항상 자기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세 분을 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보통 상담기관들은 그렇게 안 해주죠. 했어요. 안 하죠. 그렇게 안할것 한 같은데.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다. 그 시간이 돈인데. 저희 그럼 대구로 가야 될것 같아요. 대구로 가야 될것 같고. 10월, 저희가 그러면 예약을 이제 그 재은 선생님이 맞춰주시나요? 예, 모든 예약은 다 우리 김재원 부원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10월 중순에 오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을게요. 그래서 대구로 갈게요. 그리고 이번 9월 21일 날그 심지에 사는 모임에 오시죠. 예. 강의하러 9월 21일 날 오후 3시부터죠? 이룸센터? 예, 3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오후 그때, 3시, 5시까지 2시간 이룸센터에서 제가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그때 오시면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저도 인사해 주세요. 제가 그날 강의하려고 하는 강의의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제목을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날 오시면 그날 인사하겠네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박사님이 그 좋아진 거라고 하시니까 이제서 제가 아 좋아진 거 맞구나 진짜 맞구나 엄청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 맞아요. 얼굴이 일단 편안해졌어요.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 네. 그래, 오늘 저하고 이제 상담을 나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은 거의 반밖에 못 드린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저도 너무 오랜 세월 걸쳐 일어나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제 자체가 없었어요. 어쨌건, 분명하자. 저희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아이를 더 오랫동안 그렇게 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거 죄책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이한테, 사죄하는 마음? 그래서, 뭐, 함께 이렇게 살아만 줘도, 그리고 방긋방긋 재롱도 피어요, 춤도 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조연이고 조울이면 어떠냐? 그러면 어때? 그리고 그게 또 100명 중에 한명 달란트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천재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급수 부모가 되자. 저희는 1급수 어종이란 그 말씀 너무 와닿았어요. 아,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달라가지고요. 제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다 잘하는데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른 점 때문에 제가 되게 퀘스천마크를 많이 달고 살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다 그렇게 병과 연관해서 어릴 그 기질을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의문점이 다 이렇게 풀렸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울로 가는 성향의 아이였구나. 이해가 돼서 다른 거, 아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 저의 그 어릴 적에 그 퀘스천 마크를 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결론 내서 저희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정말 생수 마시는 것처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남편이 보통 사람들 말 듣고 잘 감동 안 받고 변하지 않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 아내가? 근데 그 아내가 내가 너무 모르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조차도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 뭐, 어떻게 뭐를 감정적이든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제가 막 호소하고 내 상태를 알려주려고 해도 뭔가 대화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은 도저히 그 너무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남편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자기의 그 고정관념? 가졌던 걸안 깨는 그런 작품인데, 요번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오해하고 계속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 치료를 지체했다는 자체가 아, 우리가 아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뭘 안다고 하겠나. 그런 생각까지 우리 부부가 다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아, 예, 사실. 저도 제 동영상을 보고, 네. 따로 상담을 받거나 따로 쫓아와서 교육 안 받으시고도 동영상만 보고도 스스로 그렇게 또 깨우치, 아유. 아끼고 해주시니까 저로서 감사하죠. 아유, 그저 떠듣고 떠듣고 저희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최적화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잔소리. 저희도 이제 교육도 아막 기회가 되면 같이 아이가 동의하면 같이 교육도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셔요. 일단은 아,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데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조급해 하지 네. 서두르지 말고, 방향만 잘 잡았으면, 아, 이렇게 네. 되는구나 하면, 그 길로 그냥 천천히 그냥, 때가 되면, 한 걸음 네. 한 걸음 가시면 되고, 방향 네.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방향. 교수님 그 말씀, 제가 방향을 잡았다는 게 너무 그러네요. 감사하죠.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꼭. 9월 21일 날 뵙고 인사드릴게요. 예, 그날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추석 잘 쇠세요. 아, 예. 행복한 추석 잘 추석 쇠세요. 되고요. 예. 네. 아.